무슨 일 있나 보죠? 남매끼리 싸우기라도 했나? 들어가죠. 설공차나 너 어쩌려고 그러냐? 아니, 어디 가요? 엄마! 에? 방법이 없잖아. 걱정하실 텐데 뭐라고 그럴 건데요? 아니 유린이가 안 보여요. 무슨 소리야? 아니 철저히 아니 유린이가 없다니. 아니 그럼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대책 세워서 전화 드려. 급할 때 뻥뻥뻥 치는 게 유린 씨 담당이잖아. 뻥뻥뻥? 아니 이런 설공차 씨가 쳐놓고 왜 뻥은 나더러 치려요? 뭐? 물고 짜는 거 데리고 나왔더니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아 됐어요. 아, 나 내릴래 내릴래. 아 내릴래 내릴래. 유린이가 없어졌어. 할아버지, 유린이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뭐 급한 일? 뭔데? 곤란하게 급한 일이라. 글쎄 뭐냐니깐. 중요하게 급한데. 이놈의 자식이 뭔데? 저기 할아버지, 그게 저희 아빠가 갑자기 서울에 오셨어요. 근데 오늘 일을 듣고 아빠가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으니 그러실만도 하겠구나. 그래 걱정할까 없다. 말씀 잘 드리고 유린아, 자 아버지하고는 자리를 따로 만들면 되는 거고 걱정 말고 아버님 잘 뵙고 오너라. 그래. 유린이 아버지요. 딴에 우리한테 유린을 뺏긴다 생각하니까 서운은 한 모양이죠. 뭐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서운할 게 뭐 있겠어요. 어쨌든 유린이를 키워준 아버지야. 앞에서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은 뒤에서 욕을 해서는 안 돼. 집으로 가세요. 예. 오늘도 슬쩍 넘기려는 거 봐. 그 집에서 유린이 내보일 생각 없는 거야. 너는 그런 애를 뭘 보고 어머니, 좋다는... 저거 미국 가려고요. 아, 너 그게 무슨 소리니? 너 또... 걱정 마세요. 대책 없이 훌쩍 떠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소원대로 호텔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 좀 더 하려고요. 네가 더 할 공부가 뭐 있어. 멀쩡한 석사학위까지 받았잖아. 구색 맞추려고 다운하기 말고 진짜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젠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너 그런 생각하는 것도 유린이 때문이니? 장여사님 많이 놀라셨나 봐요. 뭐 때문이든 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 좋으시죠? 정우야, 혹시... 유린이랑 같이 갈 생각이야? 그러려고요.
싫다고 해도 끌고 갈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 하고 나도 속여놓고 어떻게 지유린일 수 있어? 아무도 믿지 마라. 후엔 평판일까. 언제나 긴장해 있어야 한다고. 네가 말한 적도 내가 배운 적도 없는. 기자들 어떻게 냄새 맡았는지. 너랑 설상마하고 헤어졌냐고 난리야. 기자 터지고 상처받기 전에 떠나자. 저 이대로 못 가요. 둘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 확인하고 갈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확인시켜줄 거야. 설문재 씨,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 그래서 거짓말도 못하겠다면서요. 그런 게 아니라 주유린한테 호텔 반 띄워주는 것도 싫고 상무도 못 시켜주고 하여간에 주유린 절대 여동생 못 시켜. 그런 거 아니라면 잘 됐네요. 나도 설군차 씨 별로예요. 날마다 생각해달라고 먼저 매달린 게 누군데? 설곤재 씨 오해하셨구나. 눈 오는 날마다 잊지 말고 꼬박꼬박 새해 선물로 돈 보내달라는 거였죠? 뭐 아까도 눈 왔으니까 5만 원이나 주고 가던 제주도는 혼자 가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시든가. 주유린, 그래, 주유린 말이 맞아. 내가 그래서 온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 무튼 주유린도 그런 거 맞잖아. 아니야? 아니, 그런 말을 또 어떻게 하나. 같이 도망가주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이지. 그래,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지. 그건 그런데 어디 가서 시간을 때우나. 지금 도망 중 아니었나? 도망을 가려면 화끈하게 가야죠. 출발! 도망의 하이라이트는 공항. 공항 없인 도망도 없죠. 도망은 주유린이 전문이니까 하산대로 해야지 뭐. 달러, 엔화, 유로화 바꿔주세요. 네? 어디로 갈지 결정을 못해서요. 저희 지금 도망가요. 그렇고 그런 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우주근한 카드 하나 주세요. 나랑 같이 가면서 전화할 데가 어딨다고. 설공찬 씨 말고도 내 전화 한 통화만 기다린 남자들이 범아시아적으로 쫙 깔렸어요. 방심하기는. 그래, 그럼 그걸로 범아시아적으로 전화 쫙 돌려. 난 로밍해야지. 어, 그래요? 나도 그럼 그거 써야지. 저기요, 이거 좀 물러주세요. 안 빌려줘. 저 이거 그냥 쓸게요. 쪼잔해가지고. 정우랑 유린이 사이 허락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회장님의 손녀라는 것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유린이 아버지께서도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니까 그쪽이랑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
유린이 아버지란 분은 기회가 되면은 저도 꼭 한번 만나뵙고 싶네요. 어떤 분일지.